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민입니다. 오늘 제가 누굴 좀 빡세게 따라해봤는데 누구 같나요? 이거 이렇게 좀 깜찍한 표정을 좀 지어줘야 되거든요. 이 눈화장과 이 포니테일 바로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. 너무 말 같지도 않았나? 제가 또 이런 수고로움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? 바로 또 아리아나 그란데가 내한을 또 온대요. 진짜 에드시런에 이어서 아리아나 그란데까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요즘 무슨 완전 잔치예요, 잔치 아주. 혹시 아리아나 그란데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최정상의 팝스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근데 이 얼굴만 예쁜 애가 아니고 이 노래를 기깔나게 하는 애예요, 진짜. 약간 요런 그러니까 요런 창법에 비슷하잖아요, 나름? 그루비한 창법에 성량이 큰 그런 가수입니다. 자, 그러면 아리아나 내한 기념 특집 이번 영상에서는 저의 이 플레이리스트에 들어있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노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볼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아리아나 팬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그냥 맘 놓고 즐겨주시면 되겠고요. 아리아나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곡들을 잘 들으면서 본인 스타일의 곡들을 쏙쏙 뽑아다가 플레이리스트에 담아가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어서 빨리 노래나 들어보죠. 자, 일단 시작은 아리아나 그란데를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이 노래 틀어드리고 갈게요. 요거 예! 예입니다, 예. 이 뱅뱅, 요 노래 부른 여자들 중에 하나죠. 자, 그리고 아리아나를 스타덤으로 올려놓은 바로 그 곡이죠. 아하. 저 이 노래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아리아나 그 특유의 창법 때문에 앞부분이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 맨날 따라다녔었거든요. 자, 그리고 이번 곡은 정말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다 불러봤을 노랜데요. Almost, almost is never enough. 뭔지 아시겠죠? Almost is never enough인데요. 거의는 충분하지 않다.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 완벽함을 못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어. 요런 가사예요. 들어볼까요? 자, 그럼 다음 곡 들어볼까요? 바빠. 지금 빨리 같이 듣고 싶은 노래가 되게 많아. 이번에 같이 들을 곡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 위켄드죠. 위켄드와 아리아나가 듀엣을 한 곡입니다. 바로 Love Me Harder. 이게 더 나를 격하게 사랑해달라라는 뜻인데 감정적으로도 그렇지만 미국이잖아요? 항상 섹슈얼한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. 그래서 나를 더 이 어? 어? 더 격하게 어? 어, 들어보죠. 곡은 One Last Time이라는 곡인데요. 이게 2014년에 발매된 곡이에요. 근데 얼마 전에 다시 차트에 올랐거든요. 근데 그 이유가 아리아나가 얼마 전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그게 폭탄 테러가 났었잖아요. 그때 아리아나가 이 곡을 불렀어가지고 이게 One Last Time이잖아요. 마지막. 그래서 헤어진 여인한테 마지막으로 나와 한 번만 함께 같이 있어줘 이런 가사거든요. 근데 그 가사랑 그때 그 폭탄 테러 상황이랑 맞아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이슈가 됐었던 곡입니다.
이제부터는 아리아나 그란데의 가장 최근 앨범인 Dangerous Woman의 수록들을 집중적으로 들을 텐데요. 이 타이틀도 Dangerous Woman, 위험한 여자잖아요. 제가 약간 이런 섹시한 노래를 좋아해서 그런지 이번 앨범에서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더라고요. 아, 먼저 이 노래부터 듣고 가죠. 어머! 단다 little more touch my body. Conversation은 됐으니까 내 몸이나 만져라 이런 가사잖아요. 아 마음에 들어. 어머 지금 들을 곡은 Greedy인데요. 이게 이 수록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진 않아요. 근데 저 개인적으로 이 노래 너무 좋아하거든요.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이 여름에 들으면 빵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곡입니다. 제목도 Greedy잖아. 얼마나 욕심이 느껴지는지 한번 들어보죠. Greedy! 나 돈 얘기할 생각 없어. I'm just physically obsessed. 난 그냥 이 몸, 육체적인 거에 집착할 뿐이야. 나 돈 많고 상관없으니까 우리 사랑이나 나누자. 요런 내용이죠. 아, 저 왜 이렇게 이런 노래가 좋은지 모르겠어요. 다음 곡은 이것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은데 수록곡 중에서 이거 너무 좋아요, 정말. Bad Decision 이라는 노래입니다. 너의 그 치명적인 그 섹시함 때문에 이게 아,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그런 선택을 내린다는 그런 노래죠. 빨리 들어보죠. 이것도 진짜 신나요, 이거. 너무 상큼하죠? 너무 유명한 노래가 많아가지고 다 같이 못 듣는 게 아쉽네요. 자 여러분 8월 15일 고척돔에서 열립니다. 티켓팅은 우선 현대카드 소지자들한테는 20%가 할인이 되잖아요. 그거는 6월 26일에 정오에 오픈을 하고요. 6월 27일부터는 그냥 현대카드 아닌 사람들이 다 예매할 수 있는 거 정오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. 가격은 제일 좋은 좌석이 143,000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잖아? 나는 못 가죠. 여러분들은 가야죠.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두 눈으로 보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, 여러분. 이번에도 티켓팅 성공하신 분들 댓글에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. 알겠죠? 제가 같이 방방 뛰면서 기뻐해 드릴게요.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favorite Ariana Grande의 곡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, 여러분. 안녕. 아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안녕.